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도 좀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도 역시나 5%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갤럭시 노트 7 사용 중지와 관련된 그 이슈가 시장에 있어서 큰 지금 파급 효과를 몰고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갤럭시 노트 7은 일단 단종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 갤럭시 S7이나 이게 실은 기능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것이 뭐 극단적인 경우에 소위 그 폭탄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뭐좀좀좀 이렇게 성능이나 그런 게 떨어지더라도 마음 편히 쓰시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갤럭시 노트 7 사용 중지 권고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권고라는 표현이 의미가 이제 모호합니다. 즉 법적인 규제는 없죠. 다만 이것을 쓰면 안 됩니다는 것을 삼성전자 내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전자 스스로도 갤럭시 노트 7 관련돼도 어떻게든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후에는 상당히 갤럭시 노트 7 관련돼 가지고 삼성전자가 리콜에 대해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삼성전자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이면에 이미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즉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S7을 그 사시려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속였던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우려가 좀 나와지고 있고요. 증권사 페이퍼 가운데서도 삼성전자가 리콜 사태 이후로 예상보다 시장에 신뢰를 얻고 있다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평가가 부정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3분기에 대해서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하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팩트 가운데서는 이번에 갤럭시 노트 7 리콜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소비자가 충성도가 높다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이 맞는지 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비롯해서 많은 참여자들이 삼성전자 관련돼서 부정적인 코멘트를 쓰기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평가를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종량매 시장에 대한 평가 여전히 이번에 권고 표현 속에서 타격을 입는 것은 맞고 있고요.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리콜 사태를 통해서 1조 4천억, 적게는 4,100억의 손해를 볼 것입니다. 평가했는데 4,100억의 손해를 볼 것이라는 평가 속에서는 이번에 그 리콜했던 그 노트7을 다시 한번 재사용한다는 그런 전제 속에서 4,100억 보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이번 3분기 실적 예상보다 부진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따라서 갤럭시 아이 그 애플이죠. 애플의 아이폰 7이 좀 여러 가지 기능이 좀 떨어지고 있겠지만 예상보다 그것이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갤럭시 노트 7 아무래도 이번 주와 다음 주 어떻게 보면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이상 상당히 시장에서는 3분기 실적 부진 그것은 결국 주가의 어떤 하락과 때로는 급락과 맞물리고 있다 이런 말 드리겠고요. 시작 현재도 외국계 중심으로 그 모건 스탠리 중심으로는 매수하고 있지만 CLS의 CS 그리고 또한 모건 스탠리 중심으로는 오히려 약 3만 여주 이차 현재 순매도가 관측되고 있습니다.